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이 더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화면을 먼저 바꿔주시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어제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셨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출발하게 됩니다. 자, 수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그 역사 중에서 마지막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나라에서 주권을 빼앗긴 지 600년이 지났고, 그리고 수많은 압제 속에 살아왔거든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염원했겠죠. 저분만 대장되면 틀림없이 로마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것이다. 우리가 해방될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실망을 했어요. 자,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어떤 욕구보다도 영적인 욕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죽여야 된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종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말미암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로마가 사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일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갈까요? 죽여달라고. 자, 그 재판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기록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 15절입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당시에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절기였어요. 어제 배웠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했던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로 삼았던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 절기와 똑같습니다. 광복절 되면 죄수 중에서 특사로 풀어주는 전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월절 되면 그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 뒤처사를 다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적어도 빌라도가 판단할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적어도 세번 이상은 노력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놓아주려고 하는데 이제 유월절 특사로 내어주려고 하는데 그때 빌라도는 꾀를 씁니다. 한쪽에는 예수님, 한쪽에는 당시 살인강도 바라바를 놓고 그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자, 16절입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누구를 놓아주는 것이 너희 원이냐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혐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어요. 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살인 강도를 놔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살인 강도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이런 외침을 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자기들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피값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값을 돌릴지어다라고 이 엄청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아마 종교가들은 이 대답이 어떤 파장이 있을지를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던 그 말이 수천 년간 이스라엘의 저주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화에 있는 장면을 조금 잘라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재판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재판을 과정을 거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도 사실일까? 자,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이지만 또 사복음서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빌라도의 보고서가 발견됐어요. 지금은 어디 있냐면 튀르키예죠. 터키의 성소피아 사원에 그 빌라도의 사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지금 한국에도 나와 그것이 번역돼서 서점에 팔고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빌라도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일, 재판 과정, 그리고 유대 정교화의 요구, 그리고 사형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됐는데 이 보고서는 황제께 보고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안에 내용이 정확하게 실려 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나를 이루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뒤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나를 잃으면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무슨 말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받은 저주와 형벌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이 되게 되면 그 땅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므로 차라리 아이가 없는 것이 저에게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태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언젠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딱 애워싸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도망해야 된다.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성을 다 둘러싸버렸는데 어떻게 도망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자, 예루살렘으로 로마 병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그들은 잔악하게 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특히 눈에 말씀드려 됐던 것은 아이 뵌 자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태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아이들의 아이를 뺏어다가 땅에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말씀 그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불순종에 따른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AD 66년 당시 베스파시아는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총사령관이었고 예루살렘에는 계속해서 데모가 났어요. 당시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베스파시안 황제에게 6만의 병사를 주면서 예루살렘 징벌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스파시안은 아들 타이터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요세푸스가 있었는데 요세푸스는 유대의 대장이었습니다. 4만 명의 민병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로마 이 병사들은 강력했습니다. 요세푸스의 병사들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졌어요. 자, 그 당시에는 패잔병은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이 유대 모든 병사를 목을 칩니다. 그런데 요세푸스 자리가 됐을 때 요세푸스 자리가 되는데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안에게 자기 목숨을 구걸합니다. 자, 총사령관이시여, 당신은 조금 있으면 황제가 될 상인데 저 같은 비천한 목숨 하나 살려주시오라고 부탁합니다. 베스파시아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황족 출신만 되는데 그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나는 안 될 건데 왜 이런 말을 했지 하고 물어봅니다. 네 직업이 뭐냐? 예,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래? 너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그럼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 유대 전쟁사를 낱낱이 기록하라 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를 살려서 데리고 다닙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군대가 딱 에워싸버렸 했습니다. 그러면 에워싸으면 어떻게 되죠? 도망해야 되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갈지며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이 기록됐거든요. 근데 감싸버렸으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68년입니다. 갑자기 네로가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로 자살하고 나니까 로마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회군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포위망이 딱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냐면 이때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이때입니다.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빨리 도망해야 되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명심해야 됐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네로가 자살하고 나서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AD 70년 6월절 때 베스파시안은 아들 타이터스에게 진압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타이터스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습성을 잘 조사해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관습까지 다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월절 절기가 이스라엘의 온 남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제사 지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선택했습니다. 유월절 날 딱 토성으로 예루살렘을 감싸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예루살렘에 10만 명밖에 살지 못하거든요. 밖에서 110만 명이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월부터 8월까지 타이터스는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딱 고립시켰습니다. 5개월 동안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면 10만 명이 사는 예루살렘에 양식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가 찾아오면 후히 접대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만 명이 110만 명의 양식을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양식이 끊어졌어요. 5개월 동안 보급료를 차단해서 곡식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짐승 잡아먹었죠. 더 있으니까 그것도 없어서 쥐를 잡아먹고 바퀴벌레 잡아먹고 다 잡아먹었는데 잡아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신명기서에 미리 말씀이 기록됐거든요.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52절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말씀대로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내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신명기서, 레위기서 두번 똑같은 말씀이 기록됐어요. 내 몸에서 태어난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왜 그들을 잡아먹었죠? 돌았다는 거예요, 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여기가 함몰되는데 나중에 토성을 다 쌓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진짜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처형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이것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In the spring of the year 70 CE, Titus marches his legions from the coastal plain to Jerusalem. He's boiling with anger. It has been 4 years, and the Roman army has not succeeded in suppressing the stubborn revolt that broke out in Judea. If it is not possible to break into the city, he will surround it from without and starve the Jews to death. Affluent people scour the gutters to find scraps of food, and small children whose parents have starved to death wander the streets in search of a piece of bread. The tension in the city grows. Those who are left with a little food eat in secret. Others try to evade the zealots and escape from the city. Most of those who try to flee are caught by the Romans and crucified on wooden beams around the city walls. Roman soldiers stream in mass into the temple court. And thus, on the night of the 9th of Av, Titus sets fire to the gates that surround the Temple Mount. On their way to the temple, the Romans burst through, killing, stabbing, and trampling everyone in their path. In pain, shock, and sorrow, the Jewish prisoners are marched through the streets of Rome. And before them go the spoils of war from Jerusalem, the golden menorah, and the holy vessels of the temple. Rome celebrates its victory with a parade, with huge monuments, and a special coin that glorifies and commemorates the suppression of Judea. Jerusalem, weeping and mourning, descends under layers of ash and destruction.
After 5 years of persistent struggle against the strongest empire in the world, the Second Temple is destroyed. 타이터스는 이 예루살렘 정복 기념으로 해서 기념조화까지 만들었어요. 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은 기원후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멸망했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겠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서기 66년 네로 로마 황제는 유태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베스파시안에게 그 아들 타이터스를 대동하고 진압 명령을 내렸으며 유대 장군 요세푸스와 격전 끝에 요세푸스가 패하고 포로가 된 후에 네로가 죽고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자 다시 그 아들 타이터스에게 예루살렘 진압 명령을 내려 서기 70년 4월 6월절 절기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간 고립시킬 때 유대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자, 세계 전쟁사에서 전쟁 통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역사가 없어요. 이 역사가 유일한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도 거짓말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기간 동안 포로로 잡힌 자의 수는 9만 7천 명, 약 10만 명에 달했으며 사망자의 수는 110만 명에 달했다. 이 사망자의 수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시민이 아닌 유대인들이었다. 이들은 유대국 각지의 주민들로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당한 유대인들이었다. 아까 제가 이걸 보고 설명한 거예요.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파는데 거기를 카피한 겁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됐죠. 황제의 흉상이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타이터스도 황제가 됐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얼마나 성벽이 높길래 5개월 동안 고립작전이 필요했을까? 성벽이 이만큼 높습니다. 바로 서쪽 벽인데요. 얼마나 크냐면 여기에 제가 표시해놓은 곳이 버스예요. 버스가 이 정도면 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 벽은 어마어마했어요. 여기를 토성을 쌓아가지고 고립작전 펼쳤다가 마지막에 다시 토성을 쌓아가지고 함락시켰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굶주려 견디지 못해 자식을 잡아먹다. 굶주림의 고통이 창자와 뼛속까지 미치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을 찾아 나설 힘조차 없게 되었다. 오! 가련한 나가야! 내가 오늘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그녀는 죽은 아들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나머지 반은 몰래 감추어 놓았다. 반을 구워 먹었는데 그 고기 냄새가 났던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요세푸스가.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레위기 26장에 또 말씀이 기록됐거든요.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레위기 26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고 계속 대항하고 그리고 순종치 않을 때는 내가 7배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돌이키면 용서하겠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또 7배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도 안 돌이키면 또 7배 벌을 내는데 마지막 벌이 뭐냐면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자식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피값으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사태를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 수많은 금 기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가 일곱 촛대거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일곱 촛대 그러니까 촛대 그러면 조그맣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림의 영상을 보니까 막 네 사람이 메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왜 성전이 불에 타게 됐을까? 이것도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왜 불에 탔냐면 설명하겠습니다. 성전 벽은 전부 다 금으로 도금됐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금을 캡니다. 금을 캐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이 계속 걸리잖아요. 금은 뭐에 약하다? 불에 약하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여기에다가 성전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지르니까 성전 벽에 모든 금들이 녹아서 돌틈 사이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금이 전부 돌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성전을 다 뜯어냈습니다. 마지막 한 돌까지도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성전 벽을 뜯어냈던 그 잔해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보면 자 뒤에는 서쪽 벽이고요. 앞에 있는 돌들은 성전이거든요. 성전 벽인데 금을 캐가는 바람에 이게 전부 드러내졌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자 로마에 가보면 가장 큰 건물이 뭐예요? 콜로 시작하는데 콜. 예, 네, 그렇죠. 자 로마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이 지어질 때가 언제냐면 타이투스 때 아니 그 베스파시안 때 지어졌거든요. 역사학자들은 조사해봤습니다. 그 큰 건물을 지려면 돈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베스파시안 때는 앞에 네로 황제 때 정치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부도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콜로세움을 지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비용이 어디서 왔냐면 성전에서 온 금을 갖고 지었어요. 노예는 이스라엘에서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콜로세움을 지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자, 콜로세움을 가기 전에 지나가는 길이 어디냐면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고 그 건너가 콜로세움이거든요. 근데 가보면 개선문이 6개인가 있더라고요. 제가 개선문을 몇 개 찍어왔습니다. 이 개선문이 뭐냐면 왕들이 큰 업적을 세웠을 때 문을 세워요. 근데 그 문에다가 자기 업적들을 다 조각해 놓습니다. 자, 이 개선문은 문이 몇 개죠? 몇 개죠? 세 개잖아요. 큰 문 하나 있고 양쪽에 두 개의 문이 있죠. 큰 개선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조각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개선문 보면 역시 문이 세 개죠. 근데 마지막 개선문이 무슨 개선문이냐면 타이투스의 개선문이에요. 이 개선문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합니다. 초라하죠. 업적이 적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아주 더 초라해요. 근데 옆에 보면 이렇게 일곱 금초대를 갖고 왔던 그 포로잡아 갔던 내용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투스의 개선문을 막 지나가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저것이 세워졌을까에 대해서 조사해봤더니 비문을 조사하다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얻은 노획물이었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다 불에 탔고 모든 황금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결국 콜로세움을 지은 데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을 욕보인 겁니다.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순환의 역사입니다.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111만 명이 학살과 이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는 이스라엘 전역 985개 도시가 파괴되고 58만 명이 학살과 완전 이산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법을 만들었어요. 로마 법은 강력합니다. 어떤 법이 있었냐면 계속 데모하면 자기 나라 땅에 자기 살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완전 이산시켜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그때 생긴 단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로 흩음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적과 꿀이 흐른 땅이었었거든요.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땅에가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냐. 무슨 말이냐면요. 젖이 흐른다는 것은 목축업이 성행했다는 거죠. 목축업이 성행했다는 것은 푸른 초원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꿀이 흐른다는 말은 벌꿀, 꽃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처럼 됐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떠나자 황폐한 땅이 되고 맙니다. 레위기 26장 3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했던 2600년 전 말씀이 6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고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그 역사가 1000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1939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독일의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자, 유대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우수한 종족이었거든요. 그래서 히틀러가 생각하기를 전 세계를 점령하려면 유대인부터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히틀러가 등장하자마자 2차 대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거리마다 피켓 들고 다닙니다. 유대인을 몰아내자, 유대인을 몰아내자.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독일의 법이 뭐냐면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살 가치가 없다. 그들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므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들을 죽여도 사형죄에 해당,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들의 집을 털어도, 도둑이라고 치지 않는다. 집에 불을 질러도 방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죽이고 약탈하라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잡아갑니다. 유대인에게는 신체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매부리 코, 하나는 남자는 낳은 지 8일 만에 포경 수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미터로 코를 재고 있죠. 아니라고 하면 바지를 벗겨봅니다. 포경 수술돼 있으면 유대인이라고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유대인 잡히면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하고 총알이 아까우면 목을 매달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집단 촌에는 방화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이것도 말씀 그대로거든요. 에스겔 16장 41절을 보면 불로 너희 집들을 사르고 여러 요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게토 지역으로 다 잡아갔습니다. 게토라는 곳이 어디냐면 아주 조그만 곳인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을 가둬놨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최초로 아파트라는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위로 짓는 집. 여기에 보면 게토 지역에서 계속 살았던 건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집결하고 아우슈비츠로 끌고 갔거든요. 정해진 시간까지 안 나오면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을 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뛰어내리고 있죠. 너무 뜨거워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말씀대로 된 거예요.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훼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전부 다 아우슈비츠로 호송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별명이 붙었죠. 아우슈비츠에 도착하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한쪽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 한쪽에는 일할 수 없는 사람. 여기서 한번 적어볼까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없는 사람.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바꿔볼까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없는 사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딱 두 종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처형됐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되어 있는 부녀자와 어린 유태 민족들. 이스라엘 가보면 수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보다 이스라엘은 관광지의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요. 딱 하나 무료 입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거기는 홀로코스트가 뭐냐면 600만 학살 기념관이에요. 그 중에서 어린아이가 110만이 죽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요. 하루 종일 봐야 된대요. 가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옛날 썼던 전차, 뭐 옷, 반합, 총, 기관총, 유대인의 별 이런 게 다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진과 영상이 계속 상영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용소에 도착하면 왼편 가슴에 유대인의 별, 노란 별을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왜 왼편에 단지 아세요? 모르시죠? 왜 왼편에 다냐면 독일 병사들이 유대인을 죽이려면 왼편에 심장이 있잖아요. 정조진할 수 있도록 왼편 가슴에 유대인의 별을 달았어요. 죽음이 코앞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때요? 이런 장면 보면 정말 비참하죠. 그들은 왜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요? 예수를 죽인 피값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렇게 수용돼서 고난받는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한 일이죠. 이 마지막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939년에 발발했던 세계 2차 대전이 1945년 8월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냐면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항복을 했어요. 연합군에게. 그리고 나서 홀로코스트를 아니 여기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합군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봤더니 미처 처리하지 못한 시체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도 있었습니다. 그 생존자는 남자 평균 35kg, 여자 평균 25kg. 딱 뼈에 가죽만 남아 있었습니다. 비참했죠. 그들의 역사는 예수를 죽인 피값을 그들에게까지 받았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한 분이 계셔요. 정말 하나님은 잔인하시네요. 그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민족이라고 했죠? 샘플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샘플이 가짜면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나와야죠. 그래서 그들이 순종치 못했을 때 받을 저주는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자, 우리는 영화를 보면 이런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를 보셨을 거예요. 그 쉰들러 리스트는 어떤 영화일까? 자, 쉰들러 리스트는, 자, 쉰들러라는 사람은 독일 사업가입니다. 사업하다 보니까 유대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했는데 그게 리스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살렸습니다. 살리고, 그리고 지금도 쉰들러의 무덤이 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무덤에 분향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쉰들러 리스트의 영화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입니다. 전 세상에 이걸 알리기 위해서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아까 홀로코스트는요, 유대인들 성인식 때 아이들이 꼭 거기를 가게 돼 있습니다. 성인식을 몇 살 때 하냐면 여자아이는 12살 때, 남자아이는 13살 때 거기를 가요. 그리고 과거의 조상들이 당했던 모든 것들을 눈에 보고 생생하게 보고 나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어요. 그런데 그 홀로코스트 나올 때 보면 어떤 글이 써졌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를 않겠다. 그러면 용서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2살, 13살 그 먹었던 애들이 성인식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이방인에게 복수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딱 지금도 같이 생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아시고 살면 좋겠어요. 쭉쭉 그 얘기 더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비유되어 있습니다. 푸른 나무는 불에 안 타죠. 마른 나무는 잘 탑니다. 푸른 나무는 뭘 설명하고 있을까? 유대인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푸른 나무 같은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순종치 못했을 때 받은 형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들, 예수를 배척하면 어떤 형벌을 받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마른 나무는 잘 탑니다. 지옥 가서 엄청나게 고통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역사가 끝났으면 진짜 하나님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만큼만 해도 믿을 건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입니다. 에스겔 39장 28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전과 후가 있습니다. 전이 언제냐? 저주받을 때죠. 그리고 후는 회복될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 저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선택받은 자들이 끝까지 그렇게 저주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 말씀을 했다고 가정해 봐요. 전 세계 흩어져 사는 한국 사람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한국 땅으로 돌아와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외국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외국에서 성공 많이 해요. 돌아와 택도 없는 소리 아, 그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틀려요. 유대인은 시오니즘 운동이 있는데 그들은 유대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돌아갈 겁니다.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하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실천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26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루어지기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넘겨짚어 사는 말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렇죠.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었다. AD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 때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전 세계를 흩음당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참고로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은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8장에는 세계 3차 대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38장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땅의 회복,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 겁니다. 에스겔 36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명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그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구체적으로 1번 유대인, 2번 열국 사람. 노란 박스가 열국 사람으로 기록됐잖아요. 열국 사람이 누구죠? 이방인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배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이죠. 자, 이스라엘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모습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에스겔 36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 뭐냐면요, 농사 짓는 땅이에요. 자, 우리가 황토길이 있고 그러지만 많은 땅이 있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지을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죠.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기경, 농사 짓는 땅이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이 26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옛날에 황무했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바뀌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36절입니다. 너희 사면에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이방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예, 우리.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2007년도에 성지순례 갔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어제 봤던 누에바를 거쳐서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장벽이 쳐져 있어가지고 구분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요 국경선이 말뚝만 하나씩 있어요. 한 500m 정도에 하나씩 말뚝만 있고 줄도 안 쳐졌어요.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땅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땅 색깔이. 이집트 땅은요 아무리 봐도 농사 짓지 못하는 땅이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름기가 있는 땅으로 바뀌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구글을 써가지고 캡처를 해봤습니다. 보이시죠? 쉽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는 이집트고 이스라엘이에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포크레인 갖고 작업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이스라엘 땅은 처음부터 옥토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딱 이게 국경선이거든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드디어 독립합니다. 주권을 빼앗긴 지 2600년 만에 그리고 그 나라를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나라가 독립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면 그 전날 13일이 자 영국의 신탁통치가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신탁통치가 끝나는 날 다음 날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5월 14일 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하루 지나고 나서 5월 15일 날 1차 중동전쟁이 벌어집니다. 나라가 세워진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세계 나라 연합과 이스라엘 갓 독립한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졌으면 성경은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2차 중동전쟁이 벌어집니다. 가장 주목한 게 뭐냐면 3차 중동전쟁이에요. 1965년 6월 5일 3차 중동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6월 4일 날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 대장은 누구였냐면 모세 다야이라는 장군이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체 특징이 있죠. 에꾸른이었어요. 모세 다야이 통곡에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기자들에게 이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모세 다야이 어떤 기도했냐면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는데 딱 6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6일 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문을 써서 통곡의 벽틈 속에 집어넣습니다. 모세단에 가고 난 뒤에 기자들 빼봤더니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 모세 다이안이 예언했던 대로, 소원했던 대로 6일 만에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전력을 보면 기가 막혀요. 아랍은 14개 연합에 1억 2천만입니다. 유대인들은 병사가 225만 명이었어요. 225만 명 대 1억이 넘는 숫자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딱 6일 만에 전쟁이 끝납니다. 5분 쉬었다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도인들이 박희성 체조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기 저도 있습니다.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장면 전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 사람이 바로 모세 다이안입니다. 애꾸눈이죠. 아까 통곡의 벽에서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차 중동전쟁은 기적의 전쟁이었습니다. 225만 대 1억 2천만. 따져보니까 53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6일 만에 승리를 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면 통곡의벽에 있을 때 내용이 그때 기사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비행기가 떴습니다. 자, 지상 200m 이내로 저공비행에서 이집트에 가서 모든 활주로를 다 때려부시고 전차를 때려부시고 시작을 합니다. 제공권을 장악하자 그 다음은 게임이 다 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했던 소식에 대해서 다음 영상은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진 이후 정확하게 1878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졌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르단의 강제 점령지였죠. 이스라엘이 세워지긴 했지만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절반만 이루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시는 이후 정확히 20년 만인 1967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작전은 또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1967년 6월 5일 새벽 이스라엘의 공군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이스라엘의 남쪽을 향해 지중해의 해수면에 거의 닿을 듯 날아갔습니다.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워낙 낮게 날아간 전투기들은 그 굉음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지만 아무도 이 전투기의 발진을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이윽고 그 전투기들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진을 치고 있던 이집트의 전차기를 향해 폭격해 나갔습니다. 폭격이 시작된 지 30여 분 만에 아무런 준비태세도 갖추지 못했던 이집트 전차들은 속수무책으로 산산조각이 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시나이 반도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국경 쪽에 잔뜩 몰려있었던 이집트의 전차 부대는 완전히 괴멸되었고 시나이 반도의 제공권은 사실상 이스라엘로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스라엘 남부군의 기갑 부대가 여기저기 검은 연기를 피어올리고 있는 시나이 반도를 위로 아래로 그리고 중앙으로 세 갈래로 나뉘어 진격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의 공습에서 다행히 목숨을 건진 이집트 병사들은 캐터필러의 굉음을 내며 달려오는 장갑차들을 보고는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백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4일 만에 이집트는 유엔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에게 내주는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공격하기 시작한 지 6시간 만에 요르단 군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의 강제 점령지였습니다. 30여 시간 만에 올드시티 역시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요르단과 싸우는 예루살렘의 전투는 이스라엘로서 죽음의 전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죽어갔는지 경사진 골목마다 검붉은 피가 빗물처럼 흘러내렸으며 몇 날 며칠 동안 그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곡의 벽을 차지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마침내 통곡의 벽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철모를 벗고 그야말로 통곡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우리가 성전 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예루살렘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이집트 시나이 반도 공격은 어찌 보면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독립한 지 20년밖에 안 된 신생 국가가 주변의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 자그마치 1억이 넘는 아랍 군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은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인 6일 만에 보란 듯이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이 인간의 전쟁이었을까요? 단지 이스라엘 군인만의 승리였을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제가 군대를 장교로 다녀왔습니다. 장교들은 전쟁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이 6일 전쟁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자, 아랍 사람들은 일부 다쳐가기 때문에 아내 무서워서 집에 도망갔다라고 배웠거든요. 아니었습니다. 요즘 아랍 사람들 얼마나 독해요. 폭탄 테러 하잖아요. 목숨 걸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준 전쟁이 틀림없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8절입니다. 에스겔 36장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자, 산들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가까이 오니까 이제 나무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를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어떻습니까? 2600년 전에 했던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됐어요. 우리는 지금 먼 훗날 말씀이 적어진 먼 훗날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700년 전에 이사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의 르기를 놓으라, 남방의 르기를 꾸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동서, 북, 남이 전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적어질 때는 2700년 전인데 돌아올 때는 이 말씀대로 상황이 이 상황이 됐어요. 기적 아닙니까? 2700년 후를 그냥 지적을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비행기 타고 올 것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비행기. 2700년 전에 비행기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사람은 못 날아옵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모습을 이사야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비둘기가 오는 것처럼.
아마 이사야에게 2700년 전에 비행기 타고 오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한 번도 비행기를 본 적이 없던 이사야는 마치 비둘기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비행기는 언제 발명됐습니까? 1903년. 불과 뭐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700년 전에 비행기 타고 올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북남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입니다. 자, 여기가 세상 중앙인 이스라엘입니다. 무슨 세상 중앙이 이스라엘입니까? 한국이 이스라엘 세상 중앙이지 라고 말한 분은 자, 지리적인 관점이 떨어진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옆에 있는 바다 이름이 지중해입니다. 예. 땅 지자, 가운데 중자, 바다의 자. 땅 가운데 바다란 뜻이죠.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이거든요. 그리고 동서북남으로 각각 상황이 다릅니다. 보면 오게 하며 모을 것이며 놓으라, 구려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돌아올 때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그들은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쪽에서 오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동쪽에서는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문제는 서쪽이었거든요. 서쪽은 유럽과 아메리카죠. 거기는 성공한 유대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강제가 들어가 있죠. 거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여 이스라엘로 이주하라. 유럽의 반유대주의와 맞설 최선의 방법은 돌아간 수밖에 없다. 시오니즘 운동을 펼쳤습니다. 유럽 반유대주의 위험수위에 달했다. 무슨 얘기냐?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성공을 했어요. 미울까요? 이쁠까요? 밉죠? 그래서 계속 테러합니다. 테러하니까 너희는 빨리 돌아와. 돌아온 수밖에 없어. 라고 총리가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유럽의 반유대주의 위험수위에 달했다. 해서 많은 유대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방의 여기를 놓으라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정북방이 어딜까? 정북방은 모스크바입니다.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 자, 구소련은 러시아, 구소련 연방공화국이었죠. 여러 나라가 합쳐서 소련 됐습니다. 그쪽에 약 300만 명 이상이 유대인이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귀향을 염원했습니다. 고난의 민족, 소련 안에 유대인. 감시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근데 자, 시오니즘 운동이 벌어지자마자 그들은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그래, 돌아가도 좋다. 성당을 해줬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딱 준비하고 서류를 넣더니 그 인두세, 사람 머리마다 세금을 붙였는데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을 세금 붙였어요. 가란 말입니까? 가지 말란 말입니까?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등치는 컸지 농사는 안 되거든요. 농산물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수입해 먹습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 압력 정책을 펼쳤어요. 야, 너희는 인권 탄압국이니까 우리가 너희 밀 안 주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때 러시아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자, 이마에 한반도 그린 대통령이 있죠. 누구죠? 예,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밀을 우리한테 줄 것이냐 물어봤더니 빨리 그러면 유태인을 풀어줘라. 이렇게 돼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실려있거든요. 미국 밀어 바꾸는 유대인의 이민세, 흉장 노린 닉슨의 압력 효과 발휘했다. 그리고 그림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쭉 보니까 한쪽에는 미국 밀이 들어갑니다. 한쪽에는 유대인이 실려 나오고 있어요. 뭘 바꿨습니까? 유대인하고 미국 밀하고 바꾼 겁니다. 바로 닉슨이 압력 효과를 넣어서 그들을 탈출해 낸 겁니다. 소련 유태인의 인두세를 폐지했다. 그러나 지금도 복잡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많이 못 돌아가고 있죠. 그러나 엄청나게 많이 돌아갔어요. 절반 이상이 돌아갔습니다.
소련 유태인 40만 명 출국 허용했다. 프랑스가 비행기 편을 제공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정상회담 겨냥해서 선수를 친 것이다. 320만인데 40만만 미리 벌려 보내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금도 탈출하고 있습니다. 소련 유태인 엑소더스,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자, 그런데 지금 수많은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토탈 주이시 이모그레이션 투 이스라엘 바이 컨트리 오브 버스. 버스가 뭡니까? 탄생이란 뜻이잖아요.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할 때 버스 그러죠. 그리고 주이시 이모그레이션은 유대인 이민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 이민자가 누가 많을까? 폴란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1948년도에. 그리고 루마니아, 독일, 예멘, 그 다음에가 러시아거든요. 자, 러시아를 보면 4만 1000명밖에 안 되죠. 순위로 보면 5등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이때가 1948년도에 있습니다. 60년도로 가보겠습니다. 6만 명으로 증가했죠. 순위로 떨어졌습니다. 7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6만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위가 4등으로 바뀌었습니다. 8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3만 명으로 순위가 역시 4등입니다. 94년도에는 1등이 됐어요. 80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120만 명이 돌아갑니다. 320만 명 중에서 200만 놔두고 돌아갔어요. 2017년에는 바로 133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희한하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 시대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년 넘었습니다. 불편하죠? 뭐가 불편합니까? 밀가루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자, 그러니까 올랐지, 밀가루가 올랐지, 불편해, 불편해 하죠. 근데, 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왜 놔두셨을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4시, 러시아가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22년 9월 21일 예비군 30만 명을 소집하는 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동원령은 러시아가 2차 대전 이후에 처음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후에 징지 목표 인원에 육박하는 러시아 남성 약 30만 명이 징집을 피해 주변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또한 전쟁의 영향으로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 수가 5배로 급증했다고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스가 2023년 1월 12일 보도했습니다. 그 전쟁 통해 러시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스라엘로 도망했어요. 자, 우리가 겉표면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데 밀가루가 올라서 성가신데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러시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빼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면 시민권을 부여하고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이 보면 유대교구에 따르면 이 귀환법의 대상자인 러시아에서 온 이민자는 43,685명,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민자는 15,213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5배 안팎으로 급증했고 입국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린 사람도 1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자는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360억 원을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그들이 올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설명하고 있을까? 기자는 성경을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 2600여 년 전 기록된 성경 에스겔서에는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우셨죠? 이 말씀 배우셨을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에스겔 39장 28절이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성경을 아는 분만 아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분은 이 전쟁 통해 밀가루값 때문에 푸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언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그리고 회복은 뭘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런 포스터가 굉장히 유행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90초 남은 종말 시계. 수많은 곳에서 이 포스터를 쓰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세상 종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르기를 놓으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남방의 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그랬죠. 정남방이 어디냐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에는 성경에 보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러 갔던 시바 여인의 여왕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이디오피아는 계속 국교가 계속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디오피아에서 딱 나라를 닫았습니다. 못 돌아가게. 근데 1984년 모세 작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동원됐던 비행기를 보면 470명 타는 비행기에 1087명을 태우고 갔습니다. 의자를 다 뜯어내고 화장실 다 뜯어내고 그리고 몽땅 싣고 왔어요. 언제 있던 일입니까? 천년 전에 있던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있던 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48년 이후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보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서 내보내는데 홍보 영상이 어떤 영상일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라 관광 홍보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 나라 관광 홍보 영상 왜 찍죠? 외국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관광 홍보 영상은 다른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홍보 영상을 보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 목적으로 찍는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이 저렇게 멋진 곳이 됐습니다.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찍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 회복됐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는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 보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무슨 뜻일까요? 뼈가 많긴 하는데 오래되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오래되었더라. 그러면 이 오래되고 힘이 많은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해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한 것은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물어봤다고 가정해봐요.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의 대답을 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주께 있고 주님의 권능에 달렸습니다 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그리고 말랐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아까 마른 뼈가 다 가죽이 입혀지고 살아나게 됐어요. 근데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 생기에게 대언하여 들어가 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37장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 말씀 환상 가지고 대신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런 뼈가 있었습니다. 이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살아납니다.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가 됐습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보면 성경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너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더하기 이방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 회복됐습니다. 여태까지 딴 생각하다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스라엘이 순종했구나. 첫날 들은 말씀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회복된 것은 마지막 희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이 사진 보셨죠? 자, 이런 마른 뼈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은 완전 회복됐어요.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강의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돈의 90%가 유대인 돈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돼.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고 우리나라 경제대국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경제대국 어디죠? 일본, 미국 그러잖아요. 자,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채무국일까요? 채권국일까요? 채무국입니다. 얼만큼 채무국이 있을까? 각 가정당 4천만 원 정도 채무국을 갖고 있어요. 1인당 1천만 원입니다.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각 가정당 1인당 1천만 원 정도의 채무액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옆나라 일본은 경제대국인데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10배입니다. 10배. 미국은요? 일본의 100배예요. 그러면 채권국은 어디냐? 채권국은 없습니다. 사람이죠. 사람. 유태인. 유태인이 다 모든 돈을 다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정세를 잘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끼워 맞출 수가 없어요. 세계 정세는 그들 품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됐어요. 15장 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이 복이 뭐냐면 재물복이에요. 재물복. 전 세계의 재물을 다 너희가 쉴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언제? 마지막 시대. 우리 사는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황입니다. 이스라엘만 거꾸로예요. 이번에 신문 보니까 이런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실업률 최저, 부동산 호황, 세계와 거꾸로 가는 이스라엘. 실업률은 6.7%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 우뚝 섰어요.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도와주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 1973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1973년 빌리 브란트 소독 총리 최초 이스라엘 방문. 뭐하고 있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독일이 너희를 핍박했던 거 미안하다. 잘못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소독 총리가 반성했으면 옆에 섬나라는 반성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왜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예, 나라의 국력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엄청나니까 소독 총리가 무릎 꿇고 비는데 우리나라는 국력이 지들 보기에 항상 우스워. 그러니까 안 비는 거예요. 지금도 내놓으라고 하죠? 독도. 줄까요? 말까요? 안 돼요? 난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 독도 줘요. 주고 일본을 접수하면 되지. 뭘 독도 갖고. 그냥 주고 일본을 접수해요. 그럼 되죠. 어쨌든 지금 역사는 이렇다는 겁니다. 2%의 유대인,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사람은 유대인 2%밖에 안 되는데 전 미국을 쥐락펴락해요.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막강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진짜 깜깜해요. 근데 자, 이스라엘에는 핵이 몇 개나 있을까요? 북한에는 핵이 몇 개나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개, 10개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50개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50개. 근데 북한에서 50개까지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경제 제재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몇 개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200기에서 400기 정도가 있어요. 한 번도 누가 핵을 건 적도 없었죠. 밝혔습니다. 아랍, 이스라엘 핵은 예외냐? 그리고 200기에서 400기를 보유했는데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지미 카터는 말했습니다. 15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근데 한 번도 여기는 경제 제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자, 미국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바이든이잖아요. 곧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재선됩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대충 다 짐작합니다. 다음은 전 대통령 트럼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유대인 사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트럼프가 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거기에 미국 대사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요새는 좀 다시 대두가 되고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될 것이라고 짐작한 사람이 꽤 많아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결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장관들은 줄줄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대통령의 큰 사유의 주장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트럼프 예루살렘 결단의 마크에는 유대인 3인방이 있었습니다. 제이슨 그린블랙 백악관 국제협상 특별대표, 데이비드 프리드먼 주 이스라엘 대사는 물론이고 이방카의 남편이자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최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방카는 쿠슈너와의 결혼을 위해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쿠슈너는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 후손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아버지 찰스 쿠슈너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맥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유대인과 보수 지지층 결집을 명분으로 내세운 37살 쿠슈너가 승리한 셈입니다. 쿠슈너는 지난 6개월간 걸프만 국가들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수장 등을 만나며 이스라엘의 수도 이전이 평화적 해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to achieve these common goals. 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암묵적 지지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do think it is achievable and we think that there is a lot of reasons why this is a time. 쿠슈너와 트럼프 일가는 어제 백악관에 유대인들을 초청해 유대교 명절 한우카를 기념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세상 일에 깜깜합니다. 성경과 그리고 세상 역사는 맞물리듯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는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리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성경 배운 것이 정말 감사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운명도 모를 겁니다. 자, 오늘은 수업 태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10분을 빨리 끝내겠습니다. 좋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모두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